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궁금해하실 음악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악보는 왜 안 외워지죠? 악보는 왜 외워서 쳐야 되죠? 혹은 선생님,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악보가 외워지지 않아요. 뭐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매번 댓글을 달아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같이 궁금해하고 알아두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박성일님인데요.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자, 박성일님의 질문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피아노 연주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실내악에서 피아노 독주 혹은 현악기와 합주할 때 피아니스트 옆에 페이지 터너가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세계 몇 대 난곡이라 일컬어지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솔리스트가 악보 없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모습을 볼 때인데요. 전자의 경우 왜 페이지 터너가 필요한 것인지, 또 두 번째 경우는 연주자가 악보를 모두 외워서 치는 것인지 이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실내악 콘서트를 가면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죠. 그리고 그 악보를 넘길 시간이 없으니까 때로는 페이지 터너가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기도 해요. 악보 넘기는 사람을 우리가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옆에서 악보 넘겨주는 사람을 모시고 같이 연주를 하는데 심지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피아노 협연을 할 때에는 악보를 보지 않고 쳐요. 왜 그럴까요? 악보 어렵기로 따지자면 라흐마니노프 3번이나 차이콥스키나 프로코피프 같은 어려운 곡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런 곡들은 다 외워서 쳐요. 악보를 보고 치는 사람이 없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경비와 리허설 소요 시간 때문입니다. 같은 합주지만 피아노 앙상블 같은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리허설 시간을 잡기도 쉽고 장소를 잡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 피아노 협연곡은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연주인데요. 협연은 적게 50명에서 많게는 80명 내지는 100명까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야 하는 대규모 연주예요. 그래서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연주 전에 피아니스트가 오케스트라와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찬스는 고작 한 번 내지는 두 번이랍니다. 그래서 앙상블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에 단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바로 당일날, 연주 당일날 오케스트라와 처음 맞춰보는 피아니스트들도 있어요. 옛날에 키씬이 시카고 심포니홀에 왔을 때 한 번 있었던 일인데요. 키씬이 투어를 하다 보니까 시카고에 머무를 수 있는 날은 단 이틀밖에 없었는데요. 이틀 다 공연이 있었어요. 그 전날도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저녁에 바로 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리허설 없이 당일날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협연은 다른 앙상블들과는 달리 피아니스트가 자기 자신의 악보는 물론 오케스트라의 파트까지도 모두 다 암기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아니스트 앙상블은 다른 연주자들과 피아니스트의 파트가 거의 동등한 반면 오케스트라 협연은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오케스트라 전체가 반주를 해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외우는 것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간혹 자신들의 솔로 콘서트에서는 악보를 보고 치는 대가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대가들조차도 협연을 할 때는 꼭 악보를 외워서 쳐요. 악보를 외우지 않고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박성일님? 자, 오늘 이 댓글에 대한 답변 코너 어땠어요? 여러분들 듣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음악 이야기나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